안녕하세요. 뱃쌤이체 뱃쌤 변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서울중앙보훈병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주최하는 2022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보수교육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인 호스피스 연수에서 내 안의 클래식인 호스피스 강의를 진행했어요. 이 연수는 전국에 계신 호스피스 병원 관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고요. 지난 10월 26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답니다. 호스피스란 말기암 환자분들이 삶이라는 여행을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곳이었고, 그렇기에 제가 했던 강의 또한 삶이라는 여행길을 먼저 걸어갔던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클래식 작품들을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 그 작품에 얽힌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전문 인력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 연수를 들은 그 전문 인력분들께서 이제 삶이라는 여행을 마무리하시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이 음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였죠. 제가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던 계기는 한 통의 메일을 받으면서였어요.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메일의 제목이 서울중앙보훈병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강의를 제안드립니다. 이런 메일이 왔거든요. 우선 이분께서 어떤 계기를 적어두셨는데 제 유튜브 뱃쌤의 미처의 코너 중에 내 안의 클래식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내 안의 클래식이라는 코너는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작곡가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어떠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런데 그 코너를 유심하게 보셨던 그 관계자분께서 올해 열리게 되는 전국에 계신 호스피스 병원 관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들려드리는 연수에서 이 내용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강의의 제목 또한 내 안의 클래식인 호스피스 그리고 강의자 배현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강의는 꼭 내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첫 통화를 하면서 아, 이분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라는 걸참 많이 느꼈어요. 어쩌면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래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많은 분들을 보셨을 것이고, 죽음으로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맡은 연수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지만, 이분들이 제 음악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삶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그분들께 음악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연수였기 때문에, 마치 제가 그분들께 직접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과 달리 말기암 환자분들이 삶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음악을 그분들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 몸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그걸 들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장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곳이 바로 귀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종 직전까지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귀에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 음악 또한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리스트가 자신이 작곡을 하고 자신이 음악을 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위안이라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자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저의 영상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응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뜻깊은 기회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가 좀더 특별했던 이유는 줌 같은 온라인 강의도 아니었고 직접 가서 하는 대면 강의도 아니었고요.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일어났던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메타버스를 처음 타보는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모두들 버스 타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잘 타고 와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저도 처음 강의를 해보게 되면서 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정말 많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메타버스란 메타, 초월하다, 버스, 유니버스가 합쳐진 우주를 초월한, 느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즉, 가상현실 세계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병원 연수 강의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께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메타버스 중에서 게더타운을 이용했었는데요. 이곳은 모두 아바타로 활동해요. 마치 게임처럼요. 여기 뮤즈라고 보이죠? 이게 저랍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제 강의 내용은 PPT와 동영상으로 음악 이야기들을 그분들께 직접 들려드렸어요. 여기 하얗게 표시된 부분 있죠? 요곳에 있어야 저의 이야기나 아니면 사회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바타를 잘 옮겨서 이 의자에 예쁘게 착석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바타가 자꾸 왼쪽 오른쪽 뒤로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잘 클릭하셔서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단체 촬영을 한대요. 정말 처음에는 에이? 아바타들의 단체 촬영?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는 아바타가 저니까 일단 무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강의를 들었던 분과 저와 모두 함께 단체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하트를 띄우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본인의 얼굴도 아니고 아바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무대 위에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메타버스로 강의를 하고 모두 아바타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건 그 아바타를 움직이는 건 실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아바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느껴지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강의는 동영상, PPT 모든 것이 그곳에서 구현이 되는 시스템이었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 그분들께서 강의에 집중해 주셨고 하나하나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시는지가 모두 느껴졌답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을 먼저 걸어가 봤던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남겨줬던 이 음악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음악 하나하나가 탄생하게 되었던 배경을 그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저도 정말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연수에 함께 참가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서울중앙보훈병원 권력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늘 제 강의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과 함께 행복하게 힐링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안녕!